천일홍 꽃을 심어놨더니 보라색, 빨간색, 분홍색 심어놨더니 벌써부터 피기 시작하였다. 내가 직접 트레임에 씨 뿌려서 천일홍 한 트레임에 한 모종 1000개 정도를 심어놨더니 잘 되어가지고 내가 심어놨다. 그랬더니 벌써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아, 트레임에 씨 파종 해가지고 싹 나면은 그거 심어놓으면은 좋다. 오늘 아침에 나는 5시서부터 일어나서 목주기도 바쳤다. 오늘 목주기도 오늘 할 일 다 바친 셈이다. 지금 맷꽃이 목주기도 바치다 보면 맷꽃이 군데군데 이쁘게 피어있다. 꼭 고구마꽃하고 똑같이 닮았다. 우리 집 둘레길 돌다 보면 이제 밤송이가 제법 연구로 갈 것이다. 목주기도 길 좋다. 둘레길이다. 우리 신랑이 이렇게 해놓은 걷기도 좋게 샥 해놓은 둘레길이다. 둘레길 돌다 보면은 이쁜 꽃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고사리는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군데군데 많이 나와있다. 나 이제 오늘 바쁜 날이다. 오늘 우리 신부님은 도미니코 신부님은 나 누림센터 노인복지회관에 강의 들으러 가는 곳에 3대 종교가 인문학 강의를 한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셨다. 오늘은 성당 신부님이 해주시는 날이다. 아스파라가스도 보면서 우리 신랑이랑 나랑 같이 신청을 하였다. 들으러 가려고. 10시 반서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강의다. 인문학 강의 하는데 우리 신부님 열심히 들어야지 되겠다. 나의 흔적이다. 지금 여기는 또 천일홍 늦게 씨 뿌려가지고 해놨다. 요거는 점차적으로 꽃을 필 것이다. 나의 안식처인 우리 집에서 요렇게. 그리고 옥자마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하얗게 꽃이 이쁘게 필 것이다. 가끔 요거는 방풍나무 꽃이다. 방풍나물은 봄에 싹 맛있게 먹는데 방풍나물 꽃에는 벌레가 많이 있다. 우리는 약을 안 주기 때문에 요것이 방풍나물 벌레다. 배추 벌레도 있는데 방풍나물 벌레는 요렇게 생겼다. 나 시골 전원생활 하니까 비례빌 걸 다 본다. 방풍나물 꽃에 벌레가 있는 것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지금 물안개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있다. 날씨가 오늘은 이렇게 안개가 끼어있으면 날씨가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좋을 것 같다. 우리 신랑이 어제 애초기로 풀 꺾어준 거 엄청 이쁘다. 우리 신랑 최고 하면서 내가 비디오 영상 찍고 있다. 비디오 영상이 아니라 핸드폰 영상이다. 호호호호호호호. 잠미하여라.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나리꽃이 나리꽃 있는데도 싹 애초기로 해줬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오늘도 5분 영상 아침에 돌리고 이제 아침밥 맛있게 먹고 오늘 할 일 시작할 것이다. 5분 영상 끝! 비비츠 꽃 치르다가 마무리합니다.